지난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만든 영상입니다.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국의 독립을 미국에서 기원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이 순간에도 독립된 조국에서 함께할 날을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특명 정권대사로 활동했던 모습도 강조합니다. At that time, you were tirelessly fighting for Korea's independence at the League of Nations. 이승만 딥페이크란 제목의 이 영상은 독재와 같은 과오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4분기리 이 영상의 제작비는 4,600만 원. 전액 국가보훈부가 지원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탄신일에 국가보훈처의 선물입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에 대한 보훈부의 예산 지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신 기념식과 서거 추모식, 나라사랑 가요제 등의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모두 8,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전 3년간 2,400만 원이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며 기념관 건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한테 국민 혈세로 지원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 단체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저항한 4.19 혁명의 주역은 이승만 대통령이란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전두환 시절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기념사업회 고문은 부통령 선거 때문에 발생한 부정선거로 국민 저항에 봉착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선언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부는 기념사업회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업적 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6.25 전쟁 관련 내용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이 15차례에 걸쳐 등장합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이름이 나오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단 두 차례만 등장하는데 그나마 사진 자료 설명이나 윤석열 정부란 표현을 위해 나옵니다. 교재에는 아예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내용은 찬양 일변도입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이승만.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4.19 혁명으로 쫓겨나며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과오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한 원인으로 우리의 국방력 미비를 빼놓을 수 없다며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대가는 처참했고 나라를 존망의 기록까지 내몰았다고 쓴 국방부. 하지만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공과 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으로 업적만 강조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편향되고 애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의도가. 한편 보훈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대한민국 105년.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 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보수 세력의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1948년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와 법통을 계승한 이종창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역사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서 보수 일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켜 세우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일성은 왕조의 창건자고 시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에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선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여 건국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괴물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민정당과 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보수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며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을 복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되어 있는.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에서 열린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인지, 정부가 수립된 것인지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갈등에 더욱 불을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